여러분, 내가 요즘에 잠을 잘때 필수로 필요한 이 인형인데요. 여러분들, 이 인형은 다리를 올려놓으면은 딱그 높이라든가 그 느낌이라는 거 정말 좋은 인형이거든요. 얘 하나 때문에 잠을 잘 자요.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여러분들, 가벼워요. 귀엽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얘가 딱내 다리를 올렸을 때 느낌이 딱 좋은데, 얘가, 어머, 뿌리도 있어요, 여러분. 어머, 귀여워. 어머, 뭐야? 왜 이렇게 두꺼워, 꼬리가? 진짜 말도 안 돼. 뭐야? 어머, 귀엽잖아. 여러분, 이게 얘가 느낌이 좋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보통 인형이 이렇게 확 줄어들지 않잖아요, 봐요. 이봐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완전 푹신푹신. 뭔지 알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안았을 때 되게 느낌이 좋은? 그러니까 살이 닿였을 때 느낌이 겁나 좋은? 샀어요. 얘가 아프지 않을까? 봐봐, 여러분들. 내가 줄여볼게요. 내가 그렇게 힘을 주지 않았거든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얘한테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리를 예를 들어, 여러분, 봐봐요. 이렇게 올려놓고 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 엄청 느낌이 좋아가지고 엄청 편해요. 얘 진짜 대박이에요. 어머, 나이 어떻게. 와, 나 진짜 다른 인형이 하나도 안 부러워. 와, 진짜 장난 아니지. 느낌이 좋고, 생긴 건 애가 좀 이렇게 좀 살짝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귀엽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좀 귀여워요, 얘는. 꿀꿀이야, 뭐야? 얘 이름이 뭐지? 얘 이름이 뭘까? 무슨 강아지야, 돼지지. 얘 강아지야? 아, 얘 강아지였어? 아, 나얘 지금까지 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왜얘 돼지라고 생각했지? 아, 얘 시바견이에요? 근데 강아지 이름이 시바견이라는 거예요? 왜 이름이 시자가 들어가? 시바라는 말로 들리는데? 진짜 시바견이에요? 놀리는 게 아니고? 아니,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욕을 갖다가 붙이지 말고. 강아지 이름이 뭐냐는 거지. 시바견이에요, 진짜. 시바견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시바견? 그러니까 지금 진짜 욕하는 게 아니라 장난치는 게 아니야. 아니, 하도 시청자들이 나를 많이 놀려가지고. 아, 나 혹시나 했다. 진짜 혹시나 했다. 와, 진짜 나오네. 진짜네, 이름이. 얘라고? 얘가 지금 이 인형이라고? 엄밀히 다른데? 생긴 게 다른데? 얘가 비싼가? 여기 아니네. 진짜네? 아, 얘 살짝 비슷하다. 아, 얘인가? 근데 왜 하필 이름을 시바견이라고 지었지? 뭔가 잘못 들으면 욕 같잖아, 여러분들. 아, 진짜네. 여러분들, 오해해서 미안해요. 진짜, 여러분들 욕하는 줄 알았어요. 뭔가 저한테 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저 놀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와, 얘 시바견이었어? 너 시바견이래. 이름이 좀 신선하네. 어쨌든, 여러분들. 어쨌든. 얘가 요즘에 발을 올려놓고 자는 아이예요. 시바 맞아요. 시바가 일본 개라서 시바. 아, 강아지가 일본 강아지예요? 저거 작은 거 있어요. 말랑해요. 그쵸? 되게 말랑하죠, 여러분들. 아, 작은 거 있어요? 얘를 너 동생 데리고 와줄까? 근데 너 입이 왜 없어? 입이 이렇게 조금. 아, 여기 있구나. 아, 입이 여기 있었네. 나 지금까지 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머,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귀엽냐? 이거 귀엽잖아요? 어머, 귀여워. 와, 엉덩이 엄청 뚱겨. 지금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가까이 보면? 심통하게도 만들었다. 귀엽죠?